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뉴욕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분위기가 좋게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많이 소식 들으셨겠지만 오늘 뉴욕 증시에 쿠팡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도 한번 뛰다가 조금 뭐 상승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뭐 역사적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이 좋은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것이 많은 뉴스거리가 됐고 또 여기에다가 이 뒤이어서 뭐 이것도 속보 겸 뭐 이야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켓컬리도 뉴욕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켓컬리 관련 종목들도 오늘 함께 동반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IPO, 해외에서도 IPO 관련된 이야기들로 증시가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고 계십니까? 미리 전략도 세워보고 내가 가진 종목의 상담도 함께 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도 많은 응원 댓글 함께 참여해주시는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종목 상담이 가장 중요하겠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가 가진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이제 시장 분위기 좀 바뀐 것 같은데 이제 좀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고 싶은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문가께서 역시 사도 괜찮은지 여부를 함께 판별해 볼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종목 상담 문자는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빨리 앞순서에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어디서 얻으세요?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열어놨습니다. 여기 입장하시면 필요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저희 방송을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꿀팁도 함께 이 안에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방법, 스마트폰 꺼내셔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QR코드 바로 인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노란통 메신저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그리고 QR코드 사용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1대1 대화를 신청한다거나 채팅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말씀드렸죠. 이 QR코드나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과만 함께 채팅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들의 채팅방이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선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뭐 제가 계속 이 두 분과 함께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처음 나오셨죠? 김선아 전문가께서 이제 금요일에는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은 계속 저희가 표방하던 캐치프레이즈가 땀내나는 남자들의 방송이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갔는데 갑자기 굉장히 상큼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우리 김선아 전문가께서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선아 전문가입니다. 네,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방송을 함께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힘드신 부분이나 아니면 도움 필요하신 부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기대가 됩니다. 김선아 전문가와 함께 상담도 해보시고 함께 고수의 픽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영재 전문가님이 이제 또 저희 땀내난 남자들과만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또 신선한 전문가께서 오셨는데 어떠세요? 일단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면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 하숙방을 보는 것 같다. 자취룸 아니냐 이런 느낌. 뭔가 냄새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왠지 느껴 딱 보는 순간 먼저 고향의 향기가 날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날 것 같다는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처럼 이제 주식 오래 한 이제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보다 또 새로운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기법들로 이제 무장하고 있는 젊은 전문가들이 또 재미있는 기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또 새로운 또 뷰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테니까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새로운 김선아 전문가와 이영재 전문가 할 텐데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네요. 쫑스님이
뭔가 오늘따라 경직되어 있는 듯한 이영재 전문가님이라면서 경직되어 계신가요? 긴장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자분들 보기와 다르게 여자분들과 눈도 못 마주칩니다. 지금 왼쪽으로 고개가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있습니다. 경직되셨구나. 그럼요.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차라리 이제 저희가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죠. 제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 계시거든요. 카메라 감독님과 눈을 마주치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왼쪽으로 고개가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아, 잘 보셨습니다. 시청자분이 딱 그 느끼셨어. 그 느낌, 경직되어 있는 느끼셨는데 좀 긴장 푸시고 또 오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아 전문가의 최근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요즘 시장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최근에 국내 증시에 큰 변동성을 주었던 미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었고 그 낙폭이 컸던 기술주의 저점 매수에 이입되면서 나스닥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또 경기 부양책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통과가 되는 등 미 증시의 좋은 흐름 이어갔고요. 이런 분위기는 또 국내 증시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도 지금 1130원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도 이런 좋은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일 미증시에서 이제 쿠팡이 상장되어 거래가 되었습니다. 장초에 한 80%대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40%대 마감을 했는데요. 성공적인 상장이다라는 평가받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도 장초 관련주들 기대감 소멸로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다가 지금은 좀 주춤하긴 하지만 이어지는 마켓컬리의 미 증시 상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련주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재개의 기대감이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시장이 일단은 분위기가 또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또 약간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이제 좀 매수하거나 투자를 해야 되나 움직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이영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가 분기점이 될 거라고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점이 2950선, 제가 말씀드린 기준점이 깨지는지, 종가상 깨지는지가 계속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네네. 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포지셔닝 변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중요한 자리를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이제 어제 동시호가 때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좀 이제 수급적인 안정감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 중요한 자리를 지지를 해줬고, 박스권 하단으로 일단 보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 상방으로 더 가는 건 어렵다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미 코로나, 요즘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주식이 더 좋아질 것이다. 코로나의 이후 경기 기대감으로 주식 시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평소에는 이제 하락할 때 안 나오다가 어제 반짝 상승하니까 그런 뉴스를 어제 제가 저녁 때 마감 때 봤는데 네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더 지수가 올라온 상태예요. 그 얘기는 이미 그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건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상방이 조금 뚫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은 없다면은 제일 좋은 건 박스권 정도로 해서 개별주 매매를 할 수 있는 정도 시장이 벌어지면 가장 좋고 일단 어제 중요한 분기점에서 지지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오늘도 추가 상승을 해준다는 건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이번 달 그리고 올해 초 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 시장 흐름이 아직까지 예측을 빗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예측 범위 안에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희가 작년에만 해도 시장이 뭐 한 2, 3% 빠져도 아 상승 추세다가 올해부터 이제부터는 매매하기 힘든 장세 올 거다. 분명히 더 이상 상승 탄력이 좀 죽고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없다. 헤지 좀 넣어놓고 박스권 시장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상황들을 딱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측 범위 안에 있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걱정되는 건 뭐냐면 어제 쿠팡 상장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쿠팡 어떻게 사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또 이제 미국 시장 가셔가지고 그 뭐 테슬라도 있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 시장에서 잘 이제 매매를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매매할지 모르니까 시장가로 누르면 되나요? 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쿠팡 상장이나 마켓컬리 뉴스들 이슈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주식 국내 주식부터 일단은 평정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레벨로 넘어가셔야지 여기서 실패하셨다고 좀 더 이제 재미있는 곳에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뛰어드는 것도 위험하거든요. 특히 어제 쿠팡 할 때 똑같은 질문들이 이제 오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특히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2, 3일 정도는 모르겠지만
신규 상장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 어렵다. 특히 미국 주식도 많이 해보신 분들이 해보시지도 않으신 분들이 가서 쿠팡이니까 나도 이제 쿠팡 쓰니까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거 네. 여러분들 분명 명심하셔야 된다. 괜히 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 시장을 받쳐주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영재 전문가의 시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영재 전문가께서 매주 뭐 매일매일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그 추세에 거의 부합하게 시장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추이 잘 따라오시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상담도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적중 구수의 관심 종목입니다. 자,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맞춤 상담해드릴 거고요. 자, 이제 시장 변화가 왔다. 나도 이제 다시 지갑 열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사고 싶은 종목 매수해도 괜찮을지 매수하고 나서 주시지 마시고요. 매수하기 전에 저희에게 문자 주시고 함께 상담을 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빨리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선서에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자,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 저희 방송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응원 댓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어디서 얻으세요?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 오픈해놨다고 말씀드렸죠.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데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여기 QR코드를 딱 인증해 주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사용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신청한다거나 채팅방에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않으시도록 각별하게 유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오늘 고수의 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 오신 종목을 알아봐야 할 텐데 자, 어떤 종목을 또 가지고 오셨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가 픽한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고수의 픽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죠.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을 하시면 이데일리 TV 저희 홈페이지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 클릭하실 수 있어요. 클릭하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 보이시죠?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 클릭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매일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그날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을 리스트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리스트가 올라와 있거든요. 오늘은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일단 여섯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름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문자 보내드린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지만 게시판에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퀴즈를 드릴게요.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또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여러 가지 힌트를 한번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명확한 명칭, 이름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요. 아니면 오늘 시장, 어제 시장 올라서 기분 좋다, 수익 인증 해주셔도 좋습니다. 플렉스 해주셔도 좋으니까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또 오늘 김선아 전문가가 처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김선아 전문가에게 바라는 점 어떻게 상담해 주세요. 앞으로 방송 이 남자들과 방송하는데 조심하세요.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수의 픽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여섯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은 6번입니다. 6번 콤땡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콤땡땡땡땡. 아, 발음이 어렵네요. 자, 콤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의 종목인데요. 자, 힌트를 먼저 김선아 전문가께서 좀 주실까요? 어떤 힌트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은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이고요. 사실 콤이라고만 치셔도 다섯 글자 종목이 이 종목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1,400원대이고요.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 IT 서비스 분야의 네트워크 통합 및 시스템 통합 사업을 영위 중인 종목이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미 좀 많이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힌트는 이 정도만 일단 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끝인가요? 홈으로 시작하는 글자는 한 종목밖에 없다. 그리고 네트워크 시스템 통합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핵심만 알려줬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자, 콤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다음 주엔 더 준비해 오세요. 네, 자 힌트 좀 더 주실까요? 이영기 전문가님.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 힌트 드리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1년 3개월을 이 자리에서 준비 없는 애드립으로 이렇게 힌트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쉽지 않다. 아,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 진단을 하거나 이렇게 시황을 하는 그 순간에도 저희가 어떤 힌트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일단 하늘님부터 한번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AI 전문 기업인 아크릴과 협업을 하는 회사다. AI 쪽 이제 아무래도 네트워크 분야에 업을 하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우리가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AI 네. 관련된 또 이제 사람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옛날에는 친구들하고 이제 소주라도 한잔 사야 되는데 못하니까 뭐 이제 지니만 부르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이 조금 여러분들이 각광받을 수 있다는 측면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 12월에 국회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한 적도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영상회의 시스템까지 구축해가지고 이제 이유는 이해는 되죠. 299명이 되는 국회의원님들과 또 회관에 이제 보좌관, 비서관, 비서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모여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해되는데 실제로 여의도에 가면은 이제 파벌이 있습니다. 야당이 네. 가는 데가 있고 여당이 가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 소위 말해서 딱 이제 그 메뉴에 전주집이라든지. 남도 전문 한정식 이런 분들 쪽은 이제 그 여당 쪽에 가시고 그 다음에 네. 그게 아니고 이제 뭐 대구식 무슨 국밥 그쵸. 뭐 이제 그쵸 이런 거. 이제 그 돼지국밥 이런 집 그리고 또 이제 다 룸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또 이제 야당 쪽 분들이 가시는데 대부분 다 이제 예약을 해서 룸을 쓰시거든요. 근데 룸에서 얘기가 들립니다. 룸이 그렇게 방음이 잘 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가 다 들리는데, 이제, 높으신 분들이구나 하는데 나올 때 4명 이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아, 네.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화상회의 시스템까지 해놓고 식당은 일단 한 끼 가는 걸로. 지금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보는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를 아울러 드리면서, 네. 일단 이 종목의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종목인데, 이름 힌트를 조금만 더 드릴게요. 그럴까요? 이름 힌트를 조금만 더 드리면은 콤으로 시작한 다섯 글자의 종목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 종목은 앞에 두 글자 뒤에 세 글자를 나눠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편한데 이름 힌트니까 콤을 드렸으니까 가운데 있는 세 글자만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 예전에 이제 그 미국의 지명하고도 비슷합니다. 이제 그 추신 선수가 이 팀에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텍사스 레인저스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저기 이제 쓰그로 오신다는 이제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레인저스에 있는 그 지명과 되게 유사한 세 글자가 그쵸. 가운데에 들 그 점 하나만 다를 뿐입니다. 점 하나가 찍고 안 찍고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명과 종목 이름을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을 가운데 세 글자 딱 넣으시고 마지막 한 글자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메이플 스토리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넷마블이나 주가 넥슨이나 넥슨 GT 같은 경우 주가가 조금 이제 빠지기도 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아이템을 한 글자로 나타내는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한 글자 아이템을 한 글자를 줄인 글자를 딱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다섯 글자 충분히 이름만으로도 조합할 수 있는 종목 콤으로 시작한 다섯 글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콤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이영재 전문가께서 열심히 힌트를 주셨는데 힌트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상 전문가님.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준비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한 두 문장만 더 준비해 주세요. 이영재 전문가님 뭐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아시겠죠? 많은 분들 콤으로 시작하면 검색해 보면 아마 많이 바로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확인을 해보시고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속의 시간 한 11시 11분 지금 딱 됐는데 조금씩 이 콤 땡땡땡땡이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3%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자, 요거 차트를 보시면 지금 약간 이제 거래량들이 붙으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아래 거래량도 이만큼 나오면서 이제 약간 눈치를 채셨다.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느낌이 오신다라는 느낌 저도 생각이 드는데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보내주시고요.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 아니면 김선아 전문가를 환영한다는 인사도 좋고요. 앞으로 어떻게 상담해 주세요. 어떤 정보가 많이 필요해라는 그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많은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101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의 101차 힌트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제가 아까 좀 빼먹었네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무료 강연회 하시죠? 온라인 무료 강연회. 예, 오늘도 이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주식시장 좀 어려워서 고민들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을 반대로 하십니다. 제가 장이 빠질 때 차라리 좋은 종목도 있고 보험이 좀 들어있고 해지가 돼 있으면은 좋은 종목 가져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기 매매는 하지 말자. 네. 하루에 20% 맞는 거는 어렵지만 5%씩 내원 받는 건 너무나 쉽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5%씩 내보는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심리가 많이 흔들렸을 텐데 오늘 이제 금요일 이 방송 중에도 뭐 여러분들 종목 신나 보내주시지만은 손절하신 분은 새로 사고 싶은 것들도 있을 테고 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또 안 올라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끝난 이후에도 종목 진단 해드리는 시간 또 실전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오늘 금요일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종목을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잠시 쉬셨다가 오후 4시부터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온라인 무료 강연에도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시장에 약간 분위기가 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동안 좀 손실이 있던 것들은 좀 정리를 이 기회에 할지 아니면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 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문자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내가 왜 이게 궁금한지 자세하게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많은 분들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문자 지금이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담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을 할 텐데 6157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6157번님이 이수페타시스를 4,70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비중은 30% 정도이고 자, 이거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요즘 추가 매수 질문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 그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 상장했을 때도 예수금이 들어온 게 이제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 여러분들 돈이 아니겠죠. 대부분 이제 은행 돈이 지금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겠죠. 그런데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하락할 때 말씀드렸던 게 이때 이 하락을 노려가지고 내 종목도 빠졌지만 남의 종목도 빠졌고 내가 갖고 싶은 종목들이 빠졌기 때문에 사보는 건 좋다.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주지 않고 계속 어디선가 돈을 그 만들어 와가지고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덩치가 커지면은 발 빼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이제 유념하면서 매매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스페타시스 보시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수 타점도 약간 애매한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신 구간이 만약에 올라갈 때 들어갔으면은 사실은 뚫고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갔으니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먹을 수 있는 구간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뚫고 갈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갔다가 내려올 때 사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려와서 샀다고 생각하면 사실 각이 안 나오는 자리 때예요. 같은 가격대지만은 매수 타점이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근거가 무엇인가 본인이 매수한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수 좋겠고 어쨌든 간 PCB 관련된 회로기판을 하는 회사고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전년 동기야 전년이죠.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올해는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전저점 인근 위치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지지가 강력한 지지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비중 30%면은 사실 지금도 비중이 적은 비중은 아니세요. 그리고 다른 종목보다 이 종목이 발이 좀 느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추세 자체적으로 최근 장이 안 좋기 전부터 추세가 조금 하락 추세였거든요. 현 구간에서는 꺾고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들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현재 구간 추가 매수는 가능하시다. 단 손절가 지금 3,360원인데 짧게는 3,200원까지만 잡고 대응하시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상담 첫 번째로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김선아 전문가와 상담 처음으로 상담을 해볼 텐데요. 3702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인바이오젠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4,600원이고 비중은 20%라고 하셨는데 이거 오늘 상한가를 간다고 해도 손실인데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면 지금 매수 단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매스 그리고 키오스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뭐 최근에 하인바이오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추진 사실이 부각되었고 또 제노플린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사업 진출 기대감으로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된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가가 4,600원이시면 사실 한번 진입해볼 만한 자리긴 했습니다. 매수가가 네. 뭐 많이 높지는 않고 자리도 한번 진입해볼 만한 자리긴 했으나 제가 봤을 때는 한 4,1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와줬어야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4,100원쯤에서 좀 비중을 축소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 지금 또 다시 3,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3,600원 선 계속해서 지지가 체크가 된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요. 4,150원 혹은 4,170원 부근 오면은 또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일단 한 10% 정도로 비중을 축소해 두시고 그리고 나머지 비중 10%는 조금 더 가져가셔서 본전권 오면 그때 정리하셔도 좀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인바이오젠에 대한 해법을 김선아 전문가와 처음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확인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용재 전문가와 8379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8379번님이 주식은 처음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주식 처음인데 대형 포장이란 종목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을 알게 된 근거를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 상장되고 쿠팡 관련주이기 때문에 쿠팡 관련주 분류되기 때문에 한참 이제 시세도 나왔고 움직임도 좋았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구경하고 있다가 조금 이제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사시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구간에 선수들이면 사실은 이제 놀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선수들은 좀 놀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보 주식은 처음인데라고 하시는 분이 변동성이 터진 종목들을 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말고 조금 잔잔한 종목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 구간에서 물론 전에 한번 뚫었던 자리가 있고 어제 양봉 자리가 좋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도 만약에 오후장에서도 양봉을 기대하면서 혼자가 짝짝짝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처음이시면 제 생각에는 좀 잔잔한 종목을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이거 한 200만 원 정도 날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겠다고 들어가시는 측면이라면 가능하시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공부를 좀 해보겠다라는 측면이면 접근은 가능하시니까 본인의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접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형 포장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주식 초보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처음부터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심한 종목보다는 안정적인 종목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다음 문자는 김선아 전문가와 살펴볼게요. 1398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1398번님이 유진 기업을 5,09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거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답을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문자. 네, 일단 유진 기업을 보유 중이신데 유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최근 주택 공급 대책 발표되면서 기대감이 또 한 차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5,090원이라고 하면 차트를 넓게 보시게 되면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또 아닙니다. 과거에 만 원대까지도 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비싸게 매수하셨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장기로 가져가셔도 좀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만 체크를 해드리면요.
좀 여유 있게 4,200원대 잡으시고요. 여기를 이탈을 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땐 추세는 계속해서 상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 종목은 내려오면은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하셔도 뭐 너무 많이 늘리지는 마시고 한 30% 정도까지는 비중을 확대하셔도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도 계속해서 매출액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흑자를 유지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좀 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진 기업에 대한 해법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자 주셔서 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분 정도 상담을 해드렸는데 상담 중에 저희가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 2차 힌트를 한 번 더 드려야 되겠죠. 콤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의 종목 콤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 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뭐 투자할 만한 종목 새로 이제 많이 안 읽고 이 핫한 종목 말고 이제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좀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고수의 픽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콤으로 시작하는 종목의 힌트를 이영지 전문가께 좀 더 주실까요? 일단 아까 이제 대형 포장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신규로 이제 주식시장에 진입하신 분들 되게 많으십니다. 근데 이런 이제 조금 대형 포장이나 이런 종목들을 사시려고 하시거나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은 방송을 많이 타고 뉴스에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사실은 주식시장을 보면은 종목 이름들이 다 생소해요. 이런 회사들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LG전자는 잘 아시는데 LG화학은 또 생소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LG화학을 이제 잘 평소에 보지는 못하니까 LG전자처럼 뭐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위 말해서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되게 핫한 종목들을 브리핑해 주는데 이게 핫한 종목이니까 핫한 종목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떴을 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손실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남들이 관심 갖기 전에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좀 선별해서 말씀드리고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미리 장 전에 종목을 보내드리는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많이들 이제 정답 맞춰주면 좋겠고 특히 오늘 금요일입니다. 나 정답 모르겠다. 정말 그렇게까지 힌트를 드렸지만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에 항상 돌아오는 오늘 뭐 먹지 코너가 그렇네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에 항상 오늘도 뭐 이제 장 끝나면 이제 특히 장도 오늘 좀 좋지 않습니까? 뭐 매도 하나 하셨으면 이제 또 소주 한잔 하셔야 되겠죠. 오늘 이제 소주 한 잔과 네. 함께 드릴 수 있는 안주를 같이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당첨시켜 드릴 생각이고 일단 콤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 종목인데 앞에 두 글자 뒤에 세 글자입니다. 앞에 두 글자 중에 콤은 어차피 회사명 중에 하나는 드렸고 이제 한 글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제가 자주 드리는 힌트지만 기술을 이제 테크놀로지를 한 글자로 출력한 그 하나를 딱 누르시면은 앞에 있는 두 글자 상호가 나오고. 이제 테크놀로지를 줄여서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뭐 자주 말씀드리는 뭐 콜라 땡이라든지 디스코 땡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한 글자를 넣어주시면은 충분히 앞에 두 글자 나오고 뒤에 세 글자는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 저희 때는 이 이름의 이제 브랜드도 있었습니다. 옷 브랜드가 있었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자분들이 이제 조금 타이트한 티 같은 거 있으면 여기 딱 영어로 SYS 뭐 이게 딱 써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한때 핫한 메이커였어요. 요즘은 좀 안 입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메이커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직장인들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직장에서 많이 상사분들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팀은 이게 없다. 뭐 체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있어 보이려고 영어를 쓰지만 사실은 뭐가 없는지를 자기도 잘 모를 때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계를 나타내는 영어 세 글자를 뒤에 넣으시면은 오늘 다섯 글자의 종목 나온다. 말씀드리고 정말 난 종목 모르겠다.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를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라방 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많은 재밌는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번 콤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재밌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이제 고수의 픽 2차 힌트까지 확인을 해봤으니까 상담도 계속 이어가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김선아 전문가와 상담을 계속 해볼게요. 김선아 전문가와는 9893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9893번님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좀 있으시대요. 호전 시럽을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 요가복이나 운동복 관련 종목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호전 시럽을 보시고 있나 봅니다. 이거 지금 매수를 하는 거 어떨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네, 호전 시럽을 매수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매수하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매수가를 일단 한번 잡아드릴게요.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조금 더 조정이 한번 나아준다라고 하면 9,800원에서 9,750원 사이에서 일단 1차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면 계속 가져가 보시는 것도 장기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9,000원까지 분할로 접근해 보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요가복이라든지 아니면 운동복 관련주이고 안다르라는 레깅스 관련 업체에 7%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고 저항은 한 11,000원 부근 있는데 이 부분 돌파를 하면은 뭐 조금 더 길게 한 14,000원까지도 상승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호전 실업에 대한 매수 문의였습니다. 조금 한 번만 더 가격이 조정받거나 눌렸을 때 그때 매수해서 좀 끌고 가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는 이영재 전문가와 6204번님 주신 문자 볼까요? 오스템입니다. 오스템을 3,300원에 비중은 20%를 담으셨는데 꼭 진단 좀 해주세요라고 주셨습니다. 사실 그 올해 지금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괜찮은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저도 자동차 부품주들은 한 번쯤은 이제 포트에 조금이라도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추세가 그리고 장도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많이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는 종목인지 아닌지는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3,300원 가격대면은 차트 보시면은 이 구간대 가격대를 뭐 납득 못할 바는 아니에요. 근데 돌파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은 전에 이제 뭐 급등 나왔을 때 그 자리 때문에 한번 들어가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 구간대에서 지금 최근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저점 한 2,600원대는 제가 지켜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에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제 생각에는 한 2,600원대에서 매수가 인근 박스권 왔다 갔다 하다가 방향을 좀 모색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시장이 이제 올라가주면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간은 보유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스템은 조금 더 보유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이런 때 기회를 잘 잡아서 담아가는 게 포트에 넣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한번 반영을 해보세요. 자,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선아 전문가와 8923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한국가스공사를 매수하셨는데 매수가는 33,450원이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자,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주셨네요. 네, 일단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보실 때 이렇게 좁게 보시는 것보다도 좀 넓게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종목을 차트를 넓게 봤을 때 보시게 되면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굉장히 저렴한 자리입니다. 오랫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이제 또 다시 아래에서부터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또 수소사업본부를 신설하기도 했고 올해 실적도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매수가도 그렇게 높지 않으시고 앞으로 또 전망도 괜찮아 보이니까 조금 더 홀딩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3만 2천원 부근 계속해서 지지 나와주면은 상방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비중 20%도 많지는 않고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대 한 35,000원 부근까지 일단 가져가 보시고요.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장기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해법이었는데 뭐 일단은 가격도 나쁘지 않고 한국가스공사의 최근에 뭐 실적 개선이라든지 수소 관련 사업부와 관련된 모멘텀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끌고 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상담을 한 번 더 이어갈까요? 다음 문자는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할 텐데요. 영화테크를 매수하신 1096번님입니다. 1096번님이 영화테크를 매수하셨고 매수가가 22,500원,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중기 정도로 뭐 끌고 갈 거다라고 하시는데 중기 정도로 가져갈 때 메리트가 있을까요?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중기로 가져가는 이유가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아이오닉 이제 5에 이제 부품을 공급한다는 그 뉴스 때문에 또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기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그런 측면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매수가하고 현재 구간이 이제 많은 차이가 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중기로 가져가신다는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되게 밀려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반등을 해주면서 이 종목도 강하게 만약 반등이 나와서
단기 한 매수가 이상 한 2,500원대까지만 25,000원대까지만 올라가주면은 충분히 시세를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 구간이 조금 이제 많이 밀려 내려온 구간이긴 하지만 현 구간에서 만약에 전저점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17,000원대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을 보여준다면 이 구간에서 만약에 더 내려온다선 가정을 하더라도 여기서 반등을 보여서 25,000원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추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기로 가져가실 때도 메리트가 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아무리 중기라고 생각하셔도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내려오면 손절가를 터치했을 때도 중기로 가져갈 거니까 그냥 괜찮아 라고 하면서 들고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손절가 17,500원 정도는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화테크 손절 라인 일단 17,500원으로 좀 정해드렸고 그걸 깨지 않는 이상은 중기로 좀 끌고 가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고 꼭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드릴게요. 자, 상담을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7168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김선아 전문가 상담할 텐데 안트로젠을 매수하셨네요. 안트로젠 71,000원이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자, 이거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걸 끌고 가는 게 나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네, 안트로젠 71,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접근을 하실 때에는요. 상승이 나와준 종목보다는 앞으로 상승을 할 종목에 접근을 하시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남들이 다 먹고 남은 걸 먹으려고 하면 배불리 못 먹거든요. 남들이 아직 보지도 관심이 없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71,000원이면 매수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높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네, 바닥으로는 일단 47,000원 부근 잡아두시고 이 부분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매수가 부근까지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바닥만 계속해서 5만원 부근, 47,000원까지도 지지를 체크하시면서 가져가시고요. 네. 비중은 올라오면 일단은 55,000원에서 조금 줄이시고 그 줄이신 자금으로 다른 종목을 운영하시는 편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안트로젠에 대한 해법까지 마지막에 7168번님 상담까지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가 상담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상담해드린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겠고요.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연락 주시면 상담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 정답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콤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짜리 종목이었죠.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뭐 힌트, 이름 힌트 한 들으셔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오늘 종목 콤텍 시스템이고요.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항상 뭐 시초가 잡아오고요. 시초가 1460원 이제 매수가 말씀드리고 목표가 1800원. 그리고 손절가 1380원 잡고 움직이시면 되는 종목. 지금 분봉이 나오고 있는데 일봉으로 보시면은 전저점 인근에 지금 지지를 받고 한 번 정도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탈하지 않는 가격대니까 요 구간이 만약에 이탈하지 않다면 충분히 박스권 매매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시면 되는 종목. 오늘 종목은 콤텍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정답은 콤텍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생소한 종목이시기도 할 텐데 한번 잘 포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씀해주신 목표가 뭐 손절 라인 잘 지켜낼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해보시고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답은 6번 콤텍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댓글로도 많은 유튜브에 댓글 정답이 올라왔고 오늘 많은 분들이 좀 문자를 보내주셔서 몇 분의 정답을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재밌는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자, 일단은 5896번님께서 주신 문자를 볼까요? 5896번님. 자, 5896번님 여기 있습니다. 자, 콤텍 시스템 정답이고 김선아 고수님 반갑습니다. 남자 세 분 진행하는 것보다 여성 예쁜 여성 한 분 계시니까 훨씬 보기가 좋네요. 세 분 모두 파이팅. 그전에는 어땠다는 거죠? 도대체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꼭 그전엔 차마 못 받을 꼴이었다.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듣기만 하셨나? 그런데 좀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게 1년을 해왔는데. 네. 뭐 어쨌든 좋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좋습니다. 자, 다음 문자. 아, 이 문자 재밌습니다. 5209번님이 주셨는데 우리 딸 첫방 환영. 앞으로도 차근차근 준비 잘해서 전문가로서 더욱 발전하기를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고, 예, 오늘 첫방, 전문가님이시자 따님이신 김선아 전문가 잘 첫방 하셨으니까, 오늘 가셔, 집에 가셔서, 토닥토닥 해주세요. 많이 떨고 계신데. 자,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5016번님께서 주신 문자도 볼게요. 5016번님, 자, 영재쌤, 분점 발랐네요. 점도 안 보이고 입이 귀에 걸리셨네. 모바일 청첩장 보내주세요. 참석 못해도 성의는 할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좌번호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첩장에 보내달라고 했지, 꼭 이제 그 칸을 다 채울 필요 없잖아요. 제 얼굴만 그렇죠? 해가지고, 계좌번호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또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모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2363번님이 주신 문자인데요. 2363번님, 컴택 시스템이요. 여기 있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조금 담아봤습니다. 아, 보시고 매수를 하셨네요. 이데일리 참 좋네요. 그렇죠? 저희 참 좋습니다. 네. 잘 저희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저희가 또 주말이니까 주말에 그런 뭐 먹지라는 문자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많이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다음 문자를 볼까요? 예, 3478번님. 3478번님 여기 있죠? 고수님들 중에 한 분을 보면 파전에 탁주 한 잔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는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누군지 아시겠죠? 이러면서. 누구시죠? 김선아 전문가님인가요? 저도 김선아 전문가님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와인보다는 탁주가 어울리는 전문가로 벌써부터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한국적인 이미지. 아, 그럼요. 그렇죠? 좋죠. 네. 네. 전 아닐 겁니다. 네. 밑에 남부지방에 좀 비가 오나 봐요. 오늘 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소식이 좀 있어서 파전 어떤지 한번 잘 한번 메뉴에 올려놓아 보시고.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5535번님. 5355번님이네요, 여기요. 봄부터 민물장어 드셔야 감기도 안 걸리고 면역성도 강해져요.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장어를 드셔보시라, 민물장어를 드셔보시라 어떻습니까? 민물장어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물장어도 아무데나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주로 먹는 데는 제가 맛집 지금 고수의 식을 완성하고 있는 중인 거 아시죠?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이 맛집을 받아가지고 고수의 식 지도를 완성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저는 민물장어 파주 쪽에 가서 먹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방구정이라 그 항구 그 방구정의 지명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가면은 이제 민물장어 집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에서 큰 한옥처럼 생긴 모 가게를 주로 다니니까 혹시나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테니까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몸보신, 보면 또 몸보신이 제일 중요하죠. 환절기에는 건강도 중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장어구이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특히 요즘에 그 낙지 때문에 제가 1호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낙지 때문에 지금 장어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장어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식품 많이 소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어 메뉴가 올라왔습니다. 김사 전문가님은 장어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장어 별로. 아, 그러시구나. 저희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죠? 아, 저희라고 하지 마세요. 저 아직 장어 먹을 정도 아닙니다. 아, 왜요? 저는 그냥 뭐 장어 아직 안 먹어도. 그렇게 좋은 집 다 소개시켜놓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섯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게요. 오늘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저희가 전화 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 꼭 받으셔야 선물을 챙기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이영재 전문가 그리고 김선아 전문가와 함께 또 처음으로 방송 재밌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또 고수에픽 재밌는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선아 전문가님 뭐 다음 주에 두 분 다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여러분들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